이러니까 좀 잘 잡히는데? 아 왜 또? 아 왜? 또 왜?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소희한테. 그래서 뭐야? 왜 나갔었는데? 진짜 솔직하게. 진짜? 근데 그거를 말해줄 수가 없어. 저 말했잖아요. 나는 알고 있지. 아니 나는 맥주. 사귀었다 헤어진 줄 알았어. 우리 둘이? 아니 나 좀 신기하고 있어. 뭐? 아니 공지 시간이 초 단위로 똑같은 거야. 12일 3시 25분 54초. 이 레전더리다 레전더리. 와. 야 우연히 치고 그게 가능해? 야 우리 시청자 한번 기만해 볼까? 하고 하나 둘 셋. 아 나 수박 그룹으로 언그룹 끌고 내가 그럼 기만 안 하지. 내가 먼저 누른다 했잖아. 근데 진짜 너 같으면 믿겠어? 아니? 나는 무조건 이 새끼들 같이 있다 공지 썼네. 근데 여기서 우리를 계속 추궁하는 이유가 뭐야? 립밤이 학수가 그거 샤넬에 선물 받은 게 있어. 나랑 빵훈이랑 세 개 이렇게 됐는데 내 우리 집에 없어졌고 얘네 집에 있었어. 집에 갔는데 도둑냥. 그런 스토리 인연이 있었구나. 소희 그 나 야방 5년 전에 했을 홍대에서 만났는데 그 알지 너는? 뭐... 5년 전에 야방에서 노래 불렀어. 진짜로? 어. 아 진짜로 되겠다. 몇 살인지 물어봐도 될까요? 20살. 내가 너와 이별할 수 있을까? 야 박수 한번 주세요. 그때부터 시작이었나 봐. 악연이? 뭐? 네 입에서 악연 나올 거 나 왜 예상했지? 얼마나 싫었으면 악연이라고 표현하는 거야. 아 이제 회장 나이. 왜 서운을 그러세요? 아 그럼 너도 서운한 거 있으면 지금 얘기하고 풀어. 지금 이점 언제 얘기해? 서운한 거? 응 없어. 아 있으면 말이 안 되지. 있으면 왜 말이 안 돼? 왜 말이 안 돼? 말해. 아니 있으면 말이 안 되지가 아니라 뭐 있으면 말해도 돼 진짜. 아니 걸쳐서 말 못해. 아 진짜 있네. 아 뭐가 있나 보네. 와. 난 없었는데. 때린 놈이 알겠어요? 맞은 놈이 알지? 그... 때렸다고 생각하는 거야? 와 그래서 내가 소희를 잘 안 불렀잖아. 존나 불렀잖아요. 그걸 존나 불러. 아 근데 나중에 네가 좀 잘해질 때 너가 좀 이제 이때 아 저 이제 순육으로 못 해먹겠습니다. 아 진짜 아니에요 여러분들. 그래 소희가 나한테 야 순육으로 어때? 야 너도 한탕 해 막 이런 말 했어. 아! 야 씨! 삐. 그 씨발 진짜요? 내가 너 어떻게 맨날 와줬는데 씨발. 진짜 는 드립이고요. 예. 아니야 지인이라고? 에이 설마 진짠가? 아, 전화 한번 해봐. 몰카 아니야? 아니 내가 일단 해볼게. 들어봐. 제가 좀 셌나요? 제가 좀 너무 공격을 많이 했나? 몰카지? 아니 진짜 가방도 두고 갔어? 없었어 오빠. 우리가 너무 했어. 어? 또 지랄하고 이제 또 몰아가네. 와 이 마토 이상 도와주란. 소희가 너무했어. 화장실 간척하고 울고 오는 것 같아. 그 정도야? 소희가 진짜 마음이 어려. 잠시 한번 나갔다 올게. 잠시 바람 쐬러 나간 것 같은데? 아 이벤트 아니야 진짜야. 아 기대 중이 아니야 진짜야. 비상구 있다 막 비상구. 미안해 소희야. 미안해. 근데 우리가 너무 날조하긴 했어. 그래 맞아. 이거는 나였어도 서운할 만해. 그래 알았어. 너가 공감하면 나도 공감. 아니 근데 제가 어떻게 나갔는지 아시잖아요. 제가 왜 나갔는지 아시잖아요. 근데 왜 맞지. 자꾸 막 통수 쳤다고. 너 소희 때문에 서운할 만해. 너 같이 했잖아. 내가 쓰레기야. 소희야 그래도 방송인데 그래서 아무도 아니 근데 계속 저랑 얘기했잖아요. 그거 얘기 안 하기로 그렇게.
뭐라고 얘기를 하대? 진짜 공문제예요? 아니 내가 뭘 공감 못하는지 얘기를 해줘봐. 아 진짜 왜 그러세요? 아니 내가 뭐.. 뭘까요? 뭘까요? 아니 뭘 뭘까요 지금? 아니 저는.. 아니, 그건 내 잘못이 아니잖아. 내 잘못이지. 어, 네 잘못이네. 맞지? 아니요? 아니 내 잘못이야. 나가서 얘기해 그러면. 아니 뭘 내가 가서까지 얘기해. 뭐 여기서 하면 되지. 아니 근데 제 얘기는 여기서 말을 못하잖아요. 얘기하기 싫으세요? 아 나갔다 와. 오케이 얘기하고 왔습니다. 얘기하고 왔어요. 이해는 되는데 그거를 좀 모르겠어요. 한잔하자. 소희야 그만하기로 했잖아. 그거 적당했다. 근데 딱 우리 사과할 건 사과 가자. 우리가 소희한테 너무했어. 내가 제일 너무했고 그리고 오빠도 옆에서 했고 일단 미안해. 난 너의 입장 충분히 이해가. 시청자분들도 다 이해한다 했어. 가자. 응. 방송. 어 방송 가자. 여기서 딱 그냥 시청자분들한테 일단 인사하고 일단은 방송하고 셋이서 좀 더 얘기를 해보자. 나 비방 얘기는 괜찮아. 나도 할 얘기 없어. 비방 얘기는 괜찮고 너는 이해를 하니까 이게 또 뭐지? 어쨌든 나도 그 손님인데. 아니 난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라 너가 사과해버리면 나는 사과를 안 하고 있잖아.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좋으려고 왔는데 너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찡이야? 아니 근데 나는 솔직하게 내 입장 얘기해줘? 왜 온지도 모르겠고 왜 왔는지도 모르겠어. 아니 오빠도 난 진짜로 일단 상처. 근데 진짜 너무 죄송한데 저희 공릉제 사이에서 몰카를 못 하겠어. 와 아니 저 왜 온 거야? 나 진짜 이해가 안 되네. 너 왜 화난 건데? 몰카니까. 너 케이크 들고 오는 줄 알았어. 케이크를 파는 줄 알았거든. 소희야. 그러니까 이미 그 한번 얘가 그냥 나가서 한번 존망했다 생각하고 들어와서 그냥. 말을 하고 했는데 끝까지 내가 소희한테 야 내가 총대 맬 테니까 뭐라도 해보자 그래서 한번 시작해. 아니 근데 뭐 총대를 매 너 진짜 너무 못해. 할 거면 제대로 하나. 야 채팅창에서 다 몇 번 나왔어. 너가 울어야 끝나는 거야 근데. 아 끝까지 했었어. 명대사 왜 우는지 모르고 왜 화내는지 모르고 그래 그러니까 저 말 들으니까 하고 싶은 말이 싹 사라지는 거야. 아니 근데 둘이 하는 말이 비수가 꽂혀가지고 원래 그 나한테 상처받지 말라 했거든요. 나한테 미안한데 그건 진심이었어. 그 몰카예요? 어? 아니 그건 진심이었지. 그러니까 어 나 하나 뭐 말해도 돼? 나 소유랑 사겨. 축하해. 근데 말하게 말했어 지금. 야 꺼져. 진짜라고. 뭐 어때? 왜 내 의견은 말 안 하고 말을 해버리는 거야. 이제 포기하자 이제. 어? 잠깐 또 살짝 속은 사람들 손 들어. 야! 끝까지 아니라고 하지 마. 저 진짜 사귀는 줄 알았어요. 근데 보고 싶었어요. 아니 근데 명언한 사람이 없어. 영원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때는. 나가고. 운매 이게 뭐야. There was once a day that I would pray for you. I'd go and misbehave just so you'd notice too. Sneaking looks up and down from across the room. Damn, what a hell of a view. I feel good, you look great. I like you, I can't wait. A first time.